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나 합성을 연타로 한번 해볼 텐데, 보통 세나는 원소 진화를 통해서 영웅들을 합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합성 영상을 거의 안 올렸는데, 세나 영상 요청도 많고 해서 요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세나 합성도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루디가 합성 확률이 올라간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5성 캐릭터들이 몇개 있는데, 지금 총 4연타로 제가 준비했고요. 소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진화시킬 예정이라서, 자, 소교를 빼고 이렇게 4연타로 먼저 해볼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방어형을 먼저 써볼 거고요. 헬레니아랑 강제. 자, 이렇게 헬레니아랑 머리 없는 녀석을 해서, 자, 첫 번째 합성. 자, 세나 합성 영상으로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뜰 것인지, 자, 바로 첫 번째 합성 시작. 자, 이런 식으로 음성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은 역시나 노담, 녹스 또 이렇게 하나 떴는데, 아, 지금 육성 캐릭터들이 이렇게 지금 쓸모가 없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번 합성을 좀 영상으로 찍어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완전 망했고요. 자, 두 번째도, 자, 첫 번째는 망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자, 마법형 벨리카랑, 자, 레이를 이렇게 써서, 두 번째는 과연 어떤 게뜰 것인지, 자, 2연타 바로 출발! 아, 얘는 또 40레벨인데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역시나 궁극 강화 재료를 이렇게 획득했고요. 아,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캐릭이긴 하지만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자, 요번에는 이정을 사용해서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갈 생각만 하라. 요번에는 베인을 써서, 자, 방어형 플러스 만능형 요렇게 해서, 자, 3연타 합성. 자, 바로 시작. 칼보다 주먹이 낫지. 아, 얘도 금요일 극악에서나 상당히 무서운 녀석이지, 요즘 전혀 본 적이 없는 녀석이 또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 자꾸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자, 연타 합성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벌써 마지막 합성, 자, 마법형 아리엘이랑 헬레니아만 이렇게 남았고요. 자, 마지막이니까 마법형을 앞에 한번 넣어봤는데, 자,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자, 마지막 4연타 바로 출발. 아, 이 망치로 찍어버리고 싶은 녹스 녀석이 자꾸 나오는데, 아, 지금 녹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또 나와버려가지고, 아, 여기 두 개가 또 나와가지고, 아, 일단 초월 재료를 이렇게 하나 받고, 자,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 녹스 깡통 녀석이 네 개나 나와버려가지고, 아, 진짜 망치로 좀 때려주고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합성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금 세나 영상이 자주 안 올라가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건호가 34레벨이 됐고, 자, 내일 4성 선택을 받으면은 36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요 건호 결투장 영상이 또 올라갈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자, 출석 체크를 보면은 내일 5성 선택을 또 받기 때문에, 자, 요거 받으면은 제가 비담을 받아가지고, 자, 속공템을 하나만 더 구하면은, 자, 바로 초월까지 해가지고 32레벨로 또 비담 결투장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